화장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시기는 바로 이집트 시대입니다. 이 시기의 화장은 종교적 의식과 신체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점차 외모를 치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클레오파트라 여왕 시대에 들어와 정점을 찍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피부 관리와 화장 기법의 일부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화장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죠. 클레오파트라의 화장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눈입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콜이라고 부르는 먹으로 눈 주위를 진하게 칠했는데요. 여기엔 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면 화장이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로 변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피부를 하얗게 하는 화장을 즐겨 했는데요.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일수록 땡볕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피부가 검고 상류층일수록 바깥일을 하지 않아 피부가 하얗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얀 얼굴을 과시하기 위해 백영광이라는 납성분을 얼굴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납중독에 걸려 단명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시대의 화장품 재료는 모두 천연물질로 매우 고가였다고 합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올리브오일과 벌꿀을 얼굴에 발랐고 목탄으로 눈썹을 짙게 그리고 입술을 붉게 하는 립스틱도 발랐다고 하네요. 흰 피부에 대한 열망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했는데요. 흰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신라시대에는 백분과 연분을 만드는 제조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신라의 분제소 기술은 무척 뛰어나 일본 고문헌의 신라의 한 승려가 서기 692년에 일본에서 연분을 만들어 상을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백분은 주로 쌀가루였는데요. 이외에 분꽃이나 조개껍질을 태워 빻은 것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는 부착력과 퍼짐성이 약해 분을 바르기 전에 족집게나 실면도로 안면의 털을 일일이 뽑은 뒤 백분을 물에 개어 바르고 20분에서 30분간 잠을 자야 곱게 발라졌다고 합니다. 색조 화장으로는 볼과 입술 그리고 이마를 붉은색으로 치장하는 연지와 곤지가 있었죠. 조선시대 때 역시 화장법 개발을 국책으로 명령하고 숙종 때는 매분구라는 화장품 방문 판매자가 생길 정도로 화장품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